최첨단 광기술을 선보이는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광산업은 지난 15년 동안 20배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R&D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은 여전히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해상도에 열화상 촬영 기능까지 갖춘 드론.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기. 위험 지역에 특화된 조명까지. 최신 광기술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예전 전시와 달리 건축과 오개광고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열고 에너지밸리와 자동차밸리 등 광주의 핵심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를 통해서 이 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R&D를 통한 융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부터 본격 육성된 광산업은 지난해 306개 기업에 2조 3,600억 원의 매출로 15년 전에 비해 업체 수로는 6배, 매출액으로는 20배 성장해 자동차와 가전에 이어 광주의 3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에다 광기술원과 광고등기술연구소 유치 등 타 지역에 없는 전문기관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가를 앞세운 중국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과 지난 2012년 정부 지원 중단으로 R&D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 등이 어려운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판로 개척이나 뭐 해외 시장 마케팅까지 전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광주시나 한전이 좀 앞장서서 해주면 저희가 뭐 연구개발만 전념할 수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광기술을 선보이고 판로 개척도 하는 광산업 전시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